어서오세요. 하비킴입니다. 네,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캡틴 아메리카 11호 버전의 버키입니다. 이 제품 역시 좀 미개봉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캡틴 아메리카나 블랙패서 같은 경우는 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제품들이었잖아요. 아트박스를 살짝 보여드릴게요. 다른 11호 버전과 마찬가지로 공항 전투신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루즈 구성이 굉장히 단촐해요. 본체 하나 있고 베이스 스탠드 있고요.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착용한 것까지 아홉 개예요. 그리고는 요 총 한자루 탄창이 루즈의 전부입니다. 지금 이 친구가 시세로 20만원 초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. 저는 20만원 중반에 샀어요. 새 제품을 20만원 중반에 샀는데 20만원 후반대에도 올라오긴 하는데 고가격대에는 잘 판매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근데 다만 이제 이 시세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요즘 인피니티 워 개봉으로 인해서 핫토이 중고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시세에 대한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. 왜 11호 버전의 윈터솔저가 그 영화 윈터솔저 버전의 윈터솔저보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까? 인기가 없다는 거는 중고 가격이 저렴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개봉을 해서 보니까 그 본체의 어떤 의상 부분이 심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. 11호 버전의 윈터솔저는 길거리에 나가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입고 있을 법한 그런 복장이에요. 시장 가면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켓에 검은색 카고 바지 하고 이제 전투화. 가장 큰 부분은 이 루즈 구성이 너무 단촐해서 아마 윈터솔저 버전의 윈터솔저를 구하지 못하시고 이 11호 버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윈터솔저 무비 버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.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윈터솔저 버전이 인기가 많은 거고 그만큼 이제 또 중고 가격도 비싼 거고. 네, 루즈를 일단 다 빼봤습니다. 루즈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어이구 기관총이라고 이제 K3처럼 받침대가 있네요. 가동률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상체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트는 자세 뭐 이런 거는 잘 되는 것 같고요. 의상이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는 크게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. 이 왼쪽 로봇팔 부분은 라쳇 관절이어서 딱딱딱 끊어지면서 움직이는 그런 관절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렇게 수시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체 관절 한번 볼까요? 앞으로 이렇게 90도 꺾이고 혹시 뭐 이제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편한 의상이다 보니까 관절이 잘 움직이네요. 아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굽혔다 피니까 이 바지가 이렇게 부츠 안에 있던 게 빠져버렸네요. 요거는 이제 굽혔을 때마다 이렇게 빠지면은 다시 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군인들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용어도 까먹었네요. 이제 고무줄 같은 거 해가지고 안 빠지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. 부츠 안에다가 쑤셔 넣은 거라서 이렇게 관절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루즈 구성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기관총이 있는데 뭐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
우리 이번에 케이스 리코랑 비슷한 총 같은데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. 저도 물론 저는 이제 K2를 들었지만은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무거운 총이라서 이제 일반 소총처럼 이렇게 들고서 움직이려면 힘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친구는 뭐 히어로니까 가능하겠죠. 여기 옆에다가 탄창을 이제 꼽을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. 좀 뻑뻑하게 들어가서 도색이 벗겨지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넣기가 싫으네요. 넣기가 싫은데 일단은 좀 넣어보겠습니다. 잘 들어가고요. 이 손 루즈들이 많아서 손을 또 교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다 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총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위에서 제공하는 그 이미지들을 보면은 요 윈터솔저가 총을 손으로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손 빼기 정말 싫어요. 저는 이게 항상 피규어를 세울 때는 스탠드 위에 꼭 세우는 버릇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돼가지고 쾅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. 쉣. 총을 한번 들어봤고요. 예, 얼굴 조형 자세히 보시면은 세바스찬 스탠 배우의 예, 얼굴을 그대로 잘 조형해냈고요. 역시 뭐 남자 얼굴 조형에 있어서는 깔 게 없죠. 루즈 구성이나 그리고 이제 본체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버전보다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도 좀 나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이 친구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잘만 찾으면 출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를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이전에 인터솔저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윈터솔저 버전만큼의 그런 감동은 얻기가 힘들어서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인피니티 워 버전의 윈터솔저를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저처럼 11화 버전을 모두 구성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그런 친구죠.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첫 개봉을 해서 리뷰를 하면서 생각보다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핫토이의 어떤 기본은 충실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. 오늘 좀 아쉬웠으니까 다음 리뷰는 좀 더 제가 애착이 가는 친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